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설은 정지아 작가의 단편 소설 못입니다. 작가를 소개합니다. 1965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고염나무가 당선되었고 소설집 행복을 편했으며 단편 풍경으로 2006년 제7회 이효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지아 작가 소설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설을 들으며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세상 천지에 그득 고여 있었다. 걸을수록 짙어진 농밀한 달빛은 한 움큼 손으로 움켜질 수도 있을 듯 했다. 쌓이자마자 녹기 시작하는 이른 봄의 폭설처럼 달빛이 그의 발을 쑥쑥 잡아당겼다. 그 서늘한 촉감에 진저리를 찌며 건우씨는 잠에서 깨어났다. 푸르스름한 여명의 빛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작은 집에 맡겨진 일에 60년을 한결같이 그는 달빛에 발목이 붙들린 채 눈을 떴다. 누이가 새벽 단잠에 취한 그의 몸을 흔들었던 바로 그날 새벽의 달빛이 그러했다. 채 잠기가 가시지 않은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꿈결인 듯 푸른 달빛을 밟아 새벽길을 걸었다. 건우야, 오늘부턴 새복에 있나야 혀? 네가 제일 먼저 일나서 마당 씰고 군풀 떼고 그려야 혀. 알았제? 시방맨치로 해가 훤히 뜰 때꺼정 늦잠을 자면 천대 꾸레기 뵙기에 안 돼야. 누나랑 약속하제? 천덕 꾸러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7살의 그는 달빛처럼 창백한 누이가 안쓰러워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밤 만나는 푸른 달빛이 그는 누이의 파리한 얼굴 같았다. 여느 때라면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나갔을 것이지만 건우 씨는 문구적 이불 속을 파고들었다. 해가 환히 밝을 때까지 잠을 자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어려서는 웬 잠이 그리 쏟아지던지 일부러 불을 떼지 않고 잔 적도 많았다. 죽음 같은 잠에 취했다가도 새벽 서너시면 방바닥에 선득선득한 냉기에 졸로 눈이 떠졌던 것이다.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일도 없는 이른 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누나야, 나 인자 늦잠 안 자야? 옆부러 잘났게도 잠이 안 온단께. 지난해 이맘때 그가 가슴까지 뒤로 활짝 열어젖힌 채 자랑스레 내뱉은 말에 누이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고는 골깊은 주름이 빼곡히 들어찬 그의 얼굴을 하염없이 오르만졌다. 동창의 햇살이 오른거리도록 안방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꼬르륵 어김없이 배꼽 시계가 울었다. 아마 8시 일터였다. 뭔 놈의 배꼽 시계가 고장 한번 나는 뱁 없이 시계보담 더 정확하냐? 고 평생 작은 어머니의 지청구를 들었다. 작은 아버지가 돌아간 뒤로는 나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가니 팔자에도 없는 반뱅신 아침상꺼정 따박따박 차려내야 헌가 모르겄다. 고 아침상을 차릴 때마다 작은 어머니는 입이 한 마리나 나왔다. 말은 모지러도 손은 그 입과 달리 품이 넉넉하여 콧바람에 푸슬푸슬 날아가는 보리밥일지언정 끼니를 거르게 한 적 없는 작은 어머니가 하필 오늘 아침 불안듯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어제 저녁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행!
그놈의 속을 누가 모를 줄 알고 백날 그래봐라. 나가 꼼짝이나 허간디. 독하게 마음을 먹었지만 배꼽시계는 1분 1초가 다르게 요동을 쳤고 건우씨는 기어이 벌떡 일어나 문을 뻥 걷어찼다. 아기가 틀렸는지 건조한 겨울만 되면 뻑뻑하여 문이 잘 열리지 않는 탓도 있지만 밤 내놓으라는 시위기도 했다. 동시 안방문이 벌컥 열렸다. 썩을 놈, 지랄 옌병 온다고 애매문은 걷어차고 지랄이여? 지랄이? 모말라 찌뿌둥해 죽겠구마. 지는 손이 없는가 발이 없는가? 밥 한 끼를 안 헤쳐먹고 허리 꼬부라진 늙은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말로 눈꼬리셔서 나가 쇳바닥을 콱 깨물고 죽어불든가 어쩌든가? 작은 어머니는 비녀를 틀며 쭉 찢어진 가는 눈으로 건우 씨를 째려보았다. 부신 봄의 쌀이 안방 구석구석 어른거리고 있었으나 작은 어머니의 동비녀는 청회색 녹이 잔뜩 스러 을신년스러웠다. 맹색이 사내 대장분디 정제 나가서 업젖으라 그 말이오? 시방? 사내 대장부라는 것은 7살까지 함께 산 아버지가 입만 열면 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어도 누이와 부엌에서 시시덕거려도 늦잠을 자도 엄동설 안에 십리길을 걷다 손이 고바 눈물을 찔끔거려도 아버지는 맹색 사내 대장부가 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하이쿠! 찢어진 구멍이라고 넙죽넙죽 말은 잘한다. 사내 대장부? 아나 사내 대장부? 여든 넘어 죽을 날 받아둔 체면에 작은 어머니는 건우 씨를 향해 감자를 한번 먹인 뒤 뒷마무리처럼 끌끌 혀를 찼다. 아이고 누가 한산이 씨 종자 아니랄깝시 저 뱅신꺼정 사내 대장부를 찾네 그랴? 건우 씨가 오른발로 마룻장을 쾅쾅 올려댔다. 뱅신? 시방 나한테 뱅신이라겠지? 뚫린 귓근용으로 멋을 들었는고? 뱅신은 누가 뱅신이랴? 귀신이라겠구만은. 아이고 밥이 늦겄네. 작은 어머니가 능청스레 받아치고는 후다닥 부엌으로 튀어들어갔다. 병신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성을 잃고 날뛰는 건우 씨의 버릇을 익히 아는 탓이었다. 반병신이라는 말까지는 허허 웃어 넘기지만 병신이라는 말만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건우 씨였다. 병신한테 온 싹이 단키나 허냐고 일당을 반만 주었던 동네 사람은 건우 씨가 낯을 들고 밤낮 없이 대문을 지키는 통에 일주일이나 한 대짬을 자야 했다. 병신이 사람 잡게 생겼다고 동네 사람들이 합심해서 쫓아낼 태세라 광주 사는 누이까지 불려왔지만 건우 씨는 쫓아냈단만 보라고 그랬다가는 다 죽여불고 나도 칵 죽어불난다고 더 폐악을 부렸다. 온정신이라야 말이라도 대보제 병신 고집센 것은 어찌볼 도리가 없다며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건우 씨는 당사자의 사과를 받고서야 낯을 놓았다. 진달래 개나리가 진짜 꽃망울을 떨어뜨린 봄인데도 아침 바람에서는 아직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오스스 어깨를 떨던 건우 씨는 마루 끝에 서서 바지춤을 풀다 말고 후다닥 방으로 튀어들어갔다. 뻑뻑한 문을 힘껏 끌어당겨 문고리까지 야물게 채운 건우 씨는 작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유일한 세간으로 가져왔다는 알루미늄 반다지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꺼내든 것은 보자기에 고이 쌓인 누이가 보내준 헌 양복도 아니고 누이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결혼하면서 해보낸 새 한복도 아니고 무릎을 서너 번이나 덧대 꿰맨 작업복 바지였다. 주름을 잡아 네 번 야무지게 개켜놓은 바지를 펼치고 건우 씨는 고무줄이 당겨진 바지단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표지가 너덜너덜한 농협 예금 통장에는 잔고 1,895만 2,654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얼마 전 작은 어머니가 도둑처럼
그의 통장에서 3만 원을 인출한 적이 있었다. 3만 원을 빌려달라기에 싫다고 딱 잘랐더니 말도 없이 남의 통장에 손을 댄 것이다. 오갈 데 없는 반뱅신을 찐자석보담 더 위에 졌더만 맥없이 사람을 도둑년으로 몬다고 작은 어머니가 미친 년 널뛰듯 날뛰었지만 하필이면 빌려달라는 3만 원이 꼭 빌 건 뭐란 말인가. 그날 이후 건우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숨겨놓는 장소를 바꿨다. 작은 어미라도 돌아가세뿔먼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작은 어메가 살아 계세도 근다. 요거라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네가 천덕꾸레기 신세를 면해야. 알았지? 전화를 할 때마다 누이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다. 누이의 말이 옳았다. 통장이 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작은 어머니의 대접이 사뭇 달라졌던 것이다. 어제만 해도 저녁밥상에 동태국이 올랐고 통통하게 알이 밴 가운데 토막이 떡하니 건우 씨의 국대접에 들어있었다. 또 무신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갑다 하고 구시렁대면서도 그는 동태국에 밥 한 사발을 뚝딱 비웠다. 어쨌거나 힘도 예전 같지 않은 판에 통장은 그의 유일한 행색거리였다. 통장과 인감 도장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단추까지 채운 건우 씨는 마루 끝에 서서 배를 한껏 앞으로 내밀고는 힘차게 오줌줄기를 쏟아냈다. 그래도 미역국은 끓여줄 요량이었는지 건미역이 담긴 그릇을 들고 수도가로 나오던 작은 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자발스럽게 몸을 피했다. 썩을 놈, 그 심으로 예뻤느라 꽉 붙을 일이지. 예뻤네도 없는 놈이 오줌줄기만 쐬면 뭐 할 것이오? 시조카의 아랫도리를 무람없이 흘겨본 작은 어머니는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아 호미파인 양푼에 물을 가득 받고는 건미역을 서너 차례 슬슬 흔들었다. 아따, 미역을 싹싹 비벼 빨아야지. 고래 흔들기만 허먼 개비린내 난단께로. 건우 씨가 바지를 축혀 올리며 참견을 했다. 안다니 초빙이 워짠일로 얌전한고 했다. 그리 잘났으면 네가 해먹든가 처먹들 말든가. 누가 저걸 반뱅신이랴? 저런 똑똑새가 또 어디 있다고? 손과 입을 동시에 놀리며 작은 어머니는 번개불에 콩볶듯이 아침상을 차렸다. 미역국에 계란찜에 손바닥만한 간조기까지 제법 푸짐한 밥상이었다. 숟가락을 눈높이까지 축혀들고 초등학교 선생이 청소 검사하듯 앞뒤 뒤집어가며 꼼꼼히 살피던 건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른 밥풀에 고춧가루까지 두어 개 양념처럼 묻어 있었던 것이다. 작은 어머니가 차린 밥상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니미럴, 배가 고프면 건우 씨는 먹을 게 입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하나 할 줄 아는 욕을 계속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신발을 꿰찰 시간도 없이 수도가로 달려간 건우 씨는 수세미에 세제를 풀어 수저를 4~5번이나 박박 문질렀다. 그리고는 콸콸 흐르는 수돗물에 오독오독 소리가 날 때까지 헹궜다. 숟가락에 물기를 탁탁 털며 안방으로 돌아가자 손바닥만이나 하게 대충 손으로 찢어놓은 김에 밥을 가득 싸서 불이 미어져라 쑤셔놓고 있던 작은 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한소리했다. 가짜는 거이 꽃값으네. 입안에 든 밥 때문에 말이 샜으나 가짜는 것이 꿀값한다는 뜻임이 분명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숟가락을 미역국에 살짝 담갔다가 밥을 한 술 푸는 건우 씨는 비식비식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무리 화가 났다가도 밥상 머리에만 앉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우 씨였다. 고봉밥을 뚝딱 해치우던 건우 씨가 밥그릇에 코를 들이박더니 양미간에 깊은 팔자주름을 만들며 뭔가를 손으로 집어냈다. 휘끗휘끗 절반쯤 센 머리카락이었다. 파마끼가 남아 구불구불한 모양이 작은 어머니의 것임이 분명했다. 밥 먹을 때마다 덜아 죽겠네 참말로. 수건으로 머리 좀 짠매란께.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야.
작은 어머니가 탕 소리가 나게 숟가락을 밥상에 내려놓았다. 하이쿠, 반백신 시집살이오는 내 사정을 누가 알아나 줄란가? 밥대마동 목구녕으로 밥이 안 넘어간다. 나가. 위장병도 맥없이 생겼가니? 위장할라 잔소리가 징글징글한께? 구멍이 빵 뚫려본 것이요. 작은 어머니는 수돗물을 입에 담고 욱적욱적 아래 윗니가 절반이나 빈 입을 헹군 후 끼니마다 대놓고 먹는 소다를 한 술 털어넣었다. 하느님도 한산이신가 어쩐가 열병으로 머리를 자글자글 녹여불라면 저 성질할라 녹여불 일이제 어째 성질은 한산이시 그대로인가 모르겠단께 핏줄 도둑 못한다는 옛말이 맞긴 맞는갑소? 전기밥솥이 생긴 이래 숭늉이 사라진 것도 불만인 건우씨가 뭐라고 구시렁거리며 밥상을 번쩍 들었다. 사내 대장부인 건우씨가 밥상을 부엌 앞까지 남아 달라주기 시작한 것은 작은 어머니가 밤부대를 들다 허리를 삐끗한 뒤부터였다. 정제에 들어오면 귀신이 잡아간다디야? 다리 몽댕이가 부서진다디야? 작은 어머니가 제발 밥상 좀 부뚜막에 내려놓으라고 매번 종주먹을 들이대도 사내 대장부 건우씨는 절대 부엌으로는 발을 딛지 않았다. 시멘트 포장도 하지 않아 흙먼지가 날리는 부엌 안 땅바닥에 상을 내려놓으면 그걸로 끝이었다. 건우씨는 오랜만에 집을 나섰다. 버스가 서는 마을 입구 팽나무 정자까지 나가볼 작정이었다. 새벽같이 출발한다고 했으니 누이가 오전 중으로 도착할 터였다. 지난해 가을 서울서 이사온 옆집 남자가 텃밭에 걸음을 주고 있었다. 대학 교수를 하다 어려서부터의 꿈이던 전원생활을 해볼까 하고 내려왔다는 옆집 남자는 이사온 당일 인사하러 온 참에 말을 섞어 보았을 뿐이다. 급할 것 없는 건우씨는 어른 키보다 큰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 베어낸 자리 너머로 불쑥 고개를 들이밀었다. 부엽토며 농협퇴비 등등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고 덜 삭은 닭똥 냄새가 진동했다. 뭐흐요? 건우씨는 나들이 차림으로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뺀 채 개분을 뿌리는 옆집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 건우씨가 보기에는 도무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바쁜 와중에 말을 섞기가 귀찮았는지 남자는 흘낏 건우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개분을 뿌리기 시작했다. 뭔 걸음을 쏟아붓는다요? 건우씨는 앉은 걸음으로 뽀짝뽀짝 다가갔다. 여기는 걸음 안 해도 되라. 몇 번이나 말을 붙여도 건우 씨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옆집 남자는 아예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다. 마음이 다급해진 건우 씨가 남자의 손에 들린 개분 부대를 휙 낚아챘다. 그제야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눈길을 주었다. 바보가 웬 천견이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긴 시선이었지만 건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5살 때 열병을 앓은 이래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눈으로 그를 보았다. 심지어는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나 누이의 슬픈 시선 뒤에서도 건우 씨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따, 참말로. 걸음을 너무 많이 해도 뿌랭이가 다 썩어뿐단 말이오. 남자가 긴가민가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건우 씨를 바라보았다. 마사토와 부사토를 8대 2 비율로 썼고 개분도 조금 섞으라고 책에 쓰여 있던데. 남자가 망설이는 틈에 건우씨는 개분 부대를 길에 휙 쏟아부었다. 황급히 건우씨의 손에서 부대를 빼앗았으나 이미 다 비어 있었다. 이 말을 잔뜩 찌푸린 채 무슨 말을 할 듯 입술을 달싹이던 남자는 한숨을 후 내쉬며 말을 꿀꺽 삼키는 눈치였다. 부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오토바이가 건우씨 옆에 멈춰섰다. 뒷집사는 길수였다. 건우아제 말이 맞아라. 몇 년 묵혀놓은 밭인디다. 해마동 탱자가 수북히 떨어져갖고 걸음이 됐을 것인마요? 책에는 길수는 갈 길이 바쁜지 오토바이 시동을 켰다. 인생이 어디 책에 써진 대로만 되가니요?
건우씨는 보란 듯이 양옆 구리에 떡하니 손을 짚고는 큰 소리를 쳤다. 행, 그 보시오. 내 말이 맞제라. 알도 못함시로. 건우씨는 야무지게 콧방귀를 끼고는 독일 병정처럼 팔을 직각으로 들어올리며 위풍당당하게 걸었다. 허참 하고 저쪽에서도 콧방귀를 끼는 소리가 들렸다. 거무죽죽한 팽나무 가지 끝에 얕은 잠 사이사이 산만하게 스쳐가는 늙은이의 꾸민 양 연두빛 잎사귀들이 드문드문 피어나고 있었다. 길수의 오토바이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멀어졌다. 노인네 셋이 해바라기 하듯 멀어지는 길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팡이에 손을 얹은 채 미동도 없는 그들은 마치 백나무에 툭 붉어진 옹이 같았다. 이를 엽댕이에 끼고 사는 놈이 장날도 아닌데 웬 나들이랴? 표정의 변화도 없고 입도 별로 벌리지 않은 채 우물우물하는 말이라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질 않았다. 시약시대를로 비행기 탄당만? 뭔 시약시를 또 데리고 와? 하이가 필리핀 시약시가 도망쳐본 것이 원제라고? 글몬 이번에는 워디천일이야? 월남천일이야? 길수 오토바이가 신장로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노인들은 아스라이 뻗어있는 신장로에 시선을 던져둔 채 구시렁구시렁 말들이 많았다. 누구랄 것 없이 가래의 그렁그렁한 저음이라 300년 넘게 이 마을 입구를 지켜온 팽나무 등치 저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정령의 소리처럼 들렸다. 건우씨는 노인네들 옆 반반한 돌에 가만히 엉덩이를 걸쳤다. 건우 니도 외국 샷시나 어째 와? 처음부터 건우씨가 거기에 있었던 양 노인네 하나가 천연덕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 노인이 냉큼 말을 받았다. 하이가 외국 시약시라고 눈이 없가니? 누가 다 늙어빠진 반백 신혼티 시집을 올라갔어? 돈이나 많음사 모릴까? 건우씨는 통장에 든 주머니를 툭툭 두드렸다. 돈이 왜 없어라?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받쳤으나 건우씨는 꿀꺽 말을 삼켰다. 누구에게도 돈 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누이의 당부였다. 건우 돈이 술 찬을 거라? 천이 안나 데리고 올 돈은 입고도 남지맹? 계집 데리다 어디다 쓸라고요? 건우씨가 투명스럽게 쏘아 붙였다. 거의 동시에 노인네들 셋이 고개를 외롭고는 산 밑자락을 쳐다보았다. 한때는 그곳에 건우씨의 논이 있었다. 건우씨가 처음으로 가져온 자기 명의의 땅이었다. 땅을 미천으로 그도 결혼이라는 것을 했었다. 고아나 다름없이 남의 집을 떠돌며 살던 여자였다. 작은 집 문간방에 살림을 차린 건우씨는 날이면 날마다 사방천지에 웃음을 흘리고 다녔다. 반뱅신이 장가가득만 온뱅신이 되어버렸다. 고 건우씨를 보는 사람마다 농을 걸었다. 그래도 그는 허허 웃기만 했다. 장가간 후로 건우씨는 부유스름한 달빛 아래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남들 맹키 시구 건사하고 살라면 남들보담 10에는 열심을 부려야 한다고 누이가 그랬던 것이다. 어느 날 만월의 휘영청 밝은 밤 백일 갓 지난 어린 것이 눈앞에 삼삼하여 곡괭이를 집어던지고 집으로 달려왔을 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여자가 데려간 것은 고추를 달고 나온 핏덩이만이 아니었다. 논문서는 물론이고 제 옷 한 벌 사입는 법 없던 건우 씨가 철철이 장만해준 옷까지 깡그리 쓸어갔다. 소주 대병을 들이붓지 않고는 마음에 일렁이는 화증을 견딜 수 없던 시절도 있었다. 명치계에서 시작하여 너울너울 온몸을 휘감는 그 불길은 도망간 여자에 대한 원망 같은 것과는 달랐다. 열병을 앓고 난 여름, 건우 씨는 동네 아이들과 미역을 감으러 갔다. 장렬하는 햇살이 나처럼 수면에 꽂혔고 선열이 낭자하듯 빛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빛에 올린 건우 씨는 물결을 한 움큼 움켜쥐었다. 따스하게 손안에 만져지던 물은 금세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갔다. 건우 씨는 등껍질이 홀랑 벗겨질 때까지
냇가에 쭈그려 앉아 엉엉 울면서 물을 쥐고 또 쥐었다. 논도 여자도 그날의 물결처럼 건우씨의 손을 빠져나갔다. 그는 물끄러미 제 손을 바라보았다. 미역 감던 그날처럼 빈손이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터지고 마디마디 옹이가 박힌 손바닥은 타고난 손끝마저 지워져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잠시 제 것이었던 다랑논을 건우씨는 요즘에도 걸핏하면 찾아가곤 했다. 이상하게 그곳에만 가면 아이의 자그마한 고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얼굴조차 가물가물한데 손가락 한마디보다는 짧은, 햇볕조차 쐬지 못하여 야들야들한 고추는 그 주름까지 어쩌자고 그리 생생한 것인지 건우씨는 허공으로 손을 내뻗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제 것도 아닌 다락논에서 땀을 쏟는 건우씨를 볼 때마다 쯧쯧 혀를 쳤다. 엄연히 소작짓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그 논의 수확은 절반은 건우씨 덕이었다. 노인네들은 아직 자신들의 등어리가 튼실하여 지게의 나무를 가득 쥐고 건우씨의 다락논 옆으로 걸어 내려오던 호시절을 떠올리는 듯했다. 소소히 바람이 일었다. 여린 잎사귀들이 찬바람에 요동을 치며 햇살을 튕겨냈다. 여자가 아이를 품에 끼고 살았으려나? 사람들은 어디 고아원에 버리고 팔자를 고쳤으리라 했다. 아비 떠난 어린 것도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어디선가 몸살을 앓고 있으려니 건우씨는 또 명치개가 화끈거렸다. 빈 신장로를 점령한 햇살이 아지랑이를 피워올렸다. 아스라한 길은 어른거리는 아지랑이 속에 파묻혔다. 어른대는 빛의 커튼을 뚫고 낡은 버스가 탈탈거리며 달려왔다. 비포장길을 달려온 버스는 꼬르륵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팽나무 조금 못 미쳐 공터에서 멈췄다. 건우 씨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버스 문은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 손님 하나 없는 버스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청승 맞은 뽕짝 소리만 왁작왁작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건우 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빈 차로 왔다가 빈 차로 돌아가는 버스의 뒷공무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부연 먼지가 소리 없이 가라앉자 길은 또다시 아지랑이에 묻혔다. 다음 차로 올란갑지. 노인 하나가 아른채를 하며 건우 씨를 위로했다. 누가 말이요? 아, 누긴 누요. 건우 누이 말이제. 해마동 자운형에 피면 자 누이가 안 오더라고. 금매? 요새는 통 자운형에 배야 말이제. 벌써 자운형 필 때가 됐는가? 채로 깨를 까불던 노인네들이 건우 씨의 등 뒤에서 콩닥콩닥 말을 섞었다. 저것은 자운형이 아니면 뭐가니? 아이가? 오다가다 한낱 섭히면 눈에 베개나 허가니? 논바닥이 뻘개야 자운형이제? 배구른 사람들의 서러운 눈물인 양 자줏빛 자운형이 들판을 문드리던 어느 날 건우 씨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건우 씨가 첫 울음을 운 직후였다. 어미 목숨을 잡아먹고 나온 자식이라고 아버지도 누이도 어린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니를 업어주도 안 했어야 백일 쪼까 지난 훈께 여섯 달이나 됐을란가? 니가 뽈뽈 기어감시로 밥 허길래 본께 방바닥에 밥알이 하나 떨어져 있어야 니는 어머니 소리보단 밥소리를 먼첨했니라. 어미 목숨과 맞바꿔 세상에 나온 그는 죄가품이라도 할 듯 동네 서당에 그릭는 소리를 귀동냥으로 듣고 네 살 때부터 천자문을 줄줄 외웠다. 아비의 사랑은 산골마을 겨울해보다 짧았다. 신동 났다고 동네방네 소문 자자하던 그가 다섯 살 되던 해 열병을 심하게 앓았던 것이다. 그 무렵 동생을 낳은 새어머니는 배다른 자식을 병원 한번 데려갈 돈도 마음도 없었다. 병명도 모르는 병을 앓고 반병신이 된 건 역시 자운형 붉게 피던 봄이었다.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자운형은 밟아도 천지사방 들불처럼 번져 서럽게 피어났다. 언젠가부터 자운형의 자취를 감추었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으나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고 나자 흐드러진 자운형이 그리워
몸살을 앓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다음 달 올 모양이지 맹. 노인의 위로가 축 늘어진 건우씨의 어깨를 봄바람처럼 어루만졌다. 노인은 해마다 어김없이 아침 버스로 왔다. 다음 버스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이가 오지 않은 것은 건우씨를 맡기고 시집간 첫 몇 년이었다. 층층 시하라 몸을 빼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뒷산이 밤마다 총소리로 어지럽던 시절 산에 들어간 매형 때문인지 연락이 뚝 끊긴 누이는 차은영의 지천에 붉게 핀 봄날 불현듯 찾아왔다. 그의 나이 13, 못 본 지 6년이 지났건만 똥찌개를 나르고 있던 건우씨는 저 멀리 신장로 끝에서 어른거리는 하나의 점이 꿈틀꿈틀 다가올 때부터 누이임을 알아보았다. 찌개를 벗을 틈도 없이 그는 치달렸고 똥장군에서는 푹 삭은 똥물이 줄줄 흘러 등을 적셨다. 건우씨는 이제 어미가 된 누이의 가슴팍을 모질게 쥐어박으며 소리쳤다. 못된 년, 나 버리고 니만 만난 거 묻고 잘 살았제? 제사식 입에 따순밥 먹이기도 어렵던 시절, 누렇게 뜬 건우씨 얼굴에는 마른 버짐이 시든 꽃처럼 피어있었다. 시금한 똥물에 젖은 건우씨에게 몸을 내맡긴 채 누이는 하염없이 울었다. 이미 수염이 거뭇거뭇 나기 시작한 그는 그날 밤 누이의 손과 자신의 손을 새끼줄로 꽁꽁 묶은 채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건우씨 손목에 깊이 새겨진 새끼줄 자국만 낙인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사흘인가 나흘인가 그는 그 좋아하는 밥도 안 먹고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말거나 일도 안 하고 채 자라지도 않은 위장에 소주를 들이부으며 문짝을 걷어차고 횃대를 때려 부쉈다. 누이가 올 때마다 반복된 일이었다. 그런 세월이 10여 년. 어떻게 해도 누이는 떠날 것이고 자운영이 피면 또 돌아올 것임을 알게 되고부터 건우 씨는 더 이상 누이의 가슴팍을 쥐어박지도 않았고 새끼줄로 손을 묶지도 않았다. 그가 아무리 폐악을 부려도 새벽부터 서둘러 꼭 아침 차로 오던 누이였다. 봄 가뭄 끝에 바싹 마른 신장로는 건우 씨의 걸음마다 흙냄새 진동하는 먼지를 풀풀 피워 올렸다. 고무신 바닥에 자금자금 흙이 밟혔다. 작은 어머니 혼자 있는 안방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건우 씨는 고무신을 휙 벗어 던지고는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이, 건우 왔다. 쪼깐 지둘려야 이. 수화기를 받아들자마자 건우 씨는 냅다 고함을 질렀다. 언제 올 거요? 한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건우야, 누나가. 7살 건우씨를 깨우던 누이의 목소리도 바지자락에 휘감기는 새벽 이슬처럼 착 가라앉아 있었다. 못된 년? 니 또 도망갈라 그러제? 아이고 건우야, 그란에도 니가 내 가슴에 못인디 와 자꾸 찍자를 붙냐? 나가 안 갈라고 그랬까니? 일찌감치 갈라고 네 좋아하는 샌베이랑 싸들고 집을 나섰다가 엎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야. 다리 깁스 아니라고 전화도 인자하그마는. 아야 건우야 나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와. 건우 씨는 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럭 소리 지르며 수화기를 집어던졌다. 100년도 더 된 낡은 집에 어울리지 않는 왁스 냄새 요란한 장식장에 맞은 수화기가 박살이 났다. 건우 씨의 고함 끝에 눈물기가 묻어있는 것을 누이는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 누이는 오만이를 제쳐놓고 달려올지도 몰랐다. 전화기를 박살낸 것은 연락이 되지 않아야 속이 타서 누이가 한시라도 빨리 달려올 것이라는 건우 씨 나름의 계산이었다. 아이고, 불악소 같은 속갈 딱지 꺼정. 어쩌면 구름구름 딱 한산이시 종장가 몰러? 작은 입시 판박이란께? 작은 입시 죽고 없은께 인차 니 순번이냐? 나 패넌꿀은 잠시 잠깐도 못 보겄지야? 작은 어머니가 깨진 수화기 파편을 치우며 건우 씨를 흘겨보았다. 건우 씨에게 그렇듯 누구에게도 말을 참는 법 없는 작은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 살아생전 하루에도 몇 번씩 날벼락을 맞았다.
평소 말이 없다가 한번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던 작은 아버지 덕에 집에 남아나는 살림이 없을 지경이었다. 80 넘어 성질 나쁜 조카 뒤수벌까지 하려니 속에서 열불이 날 만도 했다. 누이가 시집 가기 전 수놓은 횃대법 밑으로 작은 어머니가 쑥 머리를 집어 넣었다. 파편이 횃대 아래까지 튀어 있었던 것이다. 횃대보에는 한쪽 다리를 감춘 학이 초승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먼지를 뒤집어 쓴 탓에 바탕색과 잘 구별이 되지 않아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 건우씨는 누이의 무릎에 무릎을 누인 채 한땀 한땀 학이 도드라지는 모양을 구경하다 잠이 들곤 했다. 누이가 자기를 작은 집에 맡기고 새벽 이내 속으로 달려가던 모습이 떠오른 건우씨는 횃대보를 휙 잡아챘다. 그 바람에 횃대보를 매달아 놓은 대나무봉이 쑥 빠져나왔다. 못이 헐거워진 모양이었다. 대나무봉이 쿵 하고 작은 어머니의 머리에 부딪혔다. 횃대보를 뒤집어 쓴 작은 어머니가 사방 좌우로 손을 휘저었다. 어느 여름밤 누이와 건우씨도 횃대보를 뒤집어 쓰고 귀신놀이를 한 적이 있었다. 건우씨는 싱긋 웃으며 횃대보를 들추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이 왁 하고 등장할 차례였다. 건우 씨는 제가 먼저 왁 소리를 지르며 처녀 귀신을 답사 끌어안았다. 그러나 억센 힘으로 그의 가슴팍을 떠민 것은 얼굴 뽀얀 처녀 귀신이 아니라 쭈그렁 할머니였다. 건우 씨는 맥을 놓고 털썩 엉덩방아를 찧었다. 지랄, 옌병하고 자빠졌다. 폴스에 노망이 든다냐, 어쩐다냐. 인자 벨짓거리를 다악마이. 작은 어머니가 건우 씨의 등짝을 야무지게 후려갈겼다. 횃대보를 벗겨낸 순간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 60여 년의 세월이 건우 씨는 아직도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넋을 놓은 그의 옆에서 작은 어머니는 방바닥에 수북이 떨어진 겨울 옷가지들을 이참에 정리할 모양인지 차곡차곡 개키기 시작했다. 그 옷들이 앉은 키 높이로 위태위태 쌓였을 즈음에야 건우 씨는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시간의 끈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폐학난 어린아이처럼 다리를 마구 뻗질렀다. 높이 쌓인 옷가지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복 동생 입에 묻은 떡고물을 보며 다리를 뻗지르고 울어젖히면 누이는 온힘을 다해 건우 씨를 품에 안고 도닥였다. 귀엽고 땜빵난 머리통에 누이의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진 뒤에야 건우 씨는 때를 멈추곤 했다. 누이의 눈물 대신 작은 어머니의 두툼한 손바닥에 그의 등을 쓸어내렸다. 아이, 네 누라고 안 오고 잡겄냐? 다 암시롱, 얼뚱에게 맨치로 왜 이런다냐? 어지간히 기동만 할 수 있게 되면 그람은 온단다. 네 누도 인자 꼬부랑 할망구요. 누가 언제꺼정 팔팔한 천인 중 아냐? 건우야, 큰게 인자 고만해라. 고만해라 와. 세월 탓인가 누이의 품에서와 달리 건우 씨는 어쩐지 쑥스러웠다. 빨도 안 한 것을 그냥 놀라고 그런 게 그랬지? 깨끗머니 빨아서 농에 넣란 말이오? 하이가 꼴에 염치는 있는갑네. 둘러대기는. 건우 씨를 흘려보며 작은 어머니는 무너진 옷가지들을 대충 끌어모았다. 건우 씨의 말을 기어이 듣지 않을 모양이었다. 하기야 한평생 작은 아버지와 건우 씨의 타박을 듣고도 구정물에 줄줄 흐르는 밥을 묻은 수저를 상에 올려놓은 작은 어머니였다. 벌떡 일어난 건우 씨는 옷가지를 와락 빼서 안고는 수도가로 휙 집어던졌다. 아이고, 빌어먹을 문댕이 자석. 삭신이 숯에 죽었구만은 또 일거리를 만드네. 작은 어머니의 푸념이 이어지는 동안 건우 씨는 못 두 개를 주워들었다. 언제 박았던 것인지 녹이 잔뜩 쓸어 있었다. 건우 씨는 제 방에서 사포를 가져다 꼼꼼하게 녹을 닦았다. 시멘트 알갱이 같은 황갈색 녹덩어리가 뚝뚝 떨어졌다. 제 몸의 5분의 1 가까이나 녹이 먹어들 때까지 못은 긴 세월을 견뎌온 것이다. 반질반질 윤이 난 뒤에야 그는 사포질을 멈췄다.
쾅쾅 못을 두드려 박자 낡은 흙벽에서 흙이 푸슬푸슬 떨어져 내렸다.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건우씨는 못을 박았다. 두 개의 못에 대나무봉을 걸쳐놓고 살살 흔들어 보았다. 벽이 부실한 탓에 조금 흔들리긴 했으나 한동안은 쓸만했다. 작은 어머니가 학이 그려진 알루미늄 쟁반에 꿀물 한 사발을 타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더 없던 시절에도 작은 어머니는 일하고 돌아온 그에게 찬 우물물일망정 잊지 않았다. 물사발에도 덜 씻긴 고춧가루나 밥풀이 묻어있기 일쑤여서 반병신 건우 씨의 온갖 타박을 받고 입으로는 지랄 옌병헌에 그러면 네가 떠먹든가 와 험한 소리를 내뱉으면서도 번번이 수구를 마다하지 않은 작은 어머니였다. 보릿고개에는 신용으로 쌀을 넣은 시래기죽만 먹고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적도 많았지만 그런대로 그가 작은 집에 마음 붙이고 살아온 것은 누이 말대로 제일 먼저 일어나고 온갖 궂은 일 마다하지 않은 덕분인지 어쩐지 작은 집에 누구도 반병신 건우 씨를 천덕꾸러기로 여기지는 않은 까닭이었다. 아이, 건우야. 평소 쐐기처럼 쏘아 붙이는 작은 어머니의 음성이 방금 마신 꿀물처럼 들쩍지근하다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는 뜻이었다. 헹, 어린 반푼도 없네. 한 푼도 안 돼야. 아이고, 누가 저것을 뱅신이랴? 조로코름 속이 놀로런디? 에라이, 암통머리 없는 놈아. 그 순이가 지를 월매나 생각하는디? 올 때마다 얼라 하나 없고 걸리고 오빠 좋아하는 소주 대병 사들고 오니라고 손모가지가 다 시큰거린다득마는 저놈이 저렇게 염치가 미제여야? 만나다고 얻어먹을 때는 언제고? 그 순이 얼라가 죽게 생겼다는디 돈몇 푼을 못 빌려줘야? 작은 어머니가 아글아글 썼다. 웃을 때면 한쪽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끝순이 얼굴이 눈앞에 삼삼해서 건우 씨는 되레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 조승갈 노잣돈이란 말이오. 뭐라 받아칠 줄 알았던 작은 어머니는 뜻밖의 질금질금 눈물을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돼도 아니오. 얼마 안 되기는 얼추 2천만 원이 다 되더만 누가 다 돌라냐? 500만 빌레돌란 말이요. 건우 씨의 손이 멈칫멈칫 안주머니로 향했다. 늙음하게 돈 알라 없으면 천덕꾸러기 돼야. 누이의 말이 귓가에 쟁쟁했다. 누이의 말은 언제나 옳았다. 비록 같이 굶기는 했으나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들 틈에서 천덕꾸러기로 사는 것보다는 작은 집에서 사는 게 나았다.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나 천덕꾸러기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누이는 그의 손을 잡고 다박다박 용케도 그 길만은 피해왔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던 건우 씨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작은 어머니가 통장의 잔액을 알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훔쳐 보았다는 뜻이었다. 건우 씨는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작은 어머니의 울음이 나지막이 깔린 마당으로 부신 봄빛이 골고루 따스하게도 내리쬐이고 있었다. 봄빛은 생떼난 아이처럼 천지사방 흩날리는 흙먼지를 오냐 오냐 다독이고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 마른 흙을 풀썩풀썩 들이받는 새싹의 여린 손을 오냐 오냐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꼭 저렇게 보돌아올 거라고 건우 씨는 생각했다. 작은 어머니의 눈물도 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끝순이 딸내미의 자지러지는 울음도 있고 안주머니의 통장도 까맣게 있고 건우 씨는 봄빛에 우두커니 몸을 내맡겼다. 마당 한편에서는 키만 멀쑥하니 자란 채 꽃이나 아니나 서너 망울 피기도 전에 떨궈버린 지난 여름의 봉숭아 몇 그루를 거름삼아 두툼한 떡잎이 젖이나 되는 양 봄빛을 쑥쑥 빨아먹고 있었다.